안녕하세요. 영상 크리에이터 한박입니다. 오늘은 저처럼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. 그 제품은 휴대폰 거치대입니다. 휴대폰 거치대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제가 사고 난 지 11년 정도 됐는데요. 사고 초기에는 급성기라서 완전 사지마비였었고 재활을 하면서 몸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고, 당시에는 몸이 좀 많이 불편해서 핸드폰 하나 잡는 거가 쉽지가 않았죠. 지금은 뭐 제가 카메라도 좀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약간의 근력은 나오는데, 당시 초기에는 뭐 그런 것도 안 됐었어요. 그래서 그 휴대폰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잡을 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동 휠체어에 닮은 게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바라 있습니다. 자바라를 그때는 사용을 해서 침대에도 놓고 사용을 하고 휠체어에도 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참 좋았어요. 근데 단점은 울퉁불퉁한 곳을 다니면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과거에 사용했던 랩마운트가 생각이 난 거예요. 과거에 사용했던 랩마운트를 찾았습니다. 그래서 그 랩마운트를 휠체어에 장착을 사용해 보니까 많이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장착을 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네요. 지금 여기 휠체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볼 사이즈가 큰 요 제품이 있고요. 볼 사이즈가 일반적인 요 제품이 있는데 카메라가 좀 무게가 좀 나가다 보니까 카메라 거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제품이 필요했고요.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제품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휠체어 여기에도 예전에 사용했던 랩마운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베이스인데 제가 사용하는 베이스는 그 U볼트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이프에 장착을 할 수 있는 이런 거하고, 그리고 집게형이 있고,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텝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경이 5cm 이상짜리가 필요해서 사용하고 있는데, 그 5cm 이하짜리도 스텝형이 있습니다. 스트랩형도 사용해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. 다양한 베이스 제품들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 휠체어에 맞는 그런 베이스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휠체어에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특수한 경우 빼고는 거의 집게형으로 커버가 다 가능할 겁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제품은 랩마운트 B400PD4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제품이 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다이아몬드형 베이스, 그리고 이게 그 연결 부분입니다. 연결 부분, 그 연결 부분이 있고, 그리고 이게 그 퀵 릴리즈, 핸드폰 퀵 릴리즈, 그리고 이게 집게형 베이스입니다. 이거 왜 되어있는거지? 가위가 필요하네. 가위로 내용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위 아니네. 요거를 하나하나 제가 가위로 내용물을 연결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요거는 설명서 같은데 필요 없으니까 넣고, 그리고 퀵 릴리즈 또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, 이거는
연결할 수 있는 그런 볼트 같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의 그 잡아주는 그립 부분이 있는데, 이 부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잡아주는 건가 봐요. 나사하고 볼트가 있는 거고,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, 앞면은 이쪽이 위쪽인 것 같아요, 위.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요거는 나중에 장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있고, 요 설명서, 요 제품 카탈로그 같은데, 요거 빼놓고, 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. 마지막으로 베이스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봉을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집게형 베이스가 있습니다. 이 집게형의 사이즈는 직경이 1.58cm에서 2.89cm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원통이나 사각이면은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. 2.89cm보다 크다 그러면은 스트랩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. 다양한 베이스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. 아, 이 뒤쪽에, 아, 이게 이렇게 연결되나 봐요. 이렇게, 이렇게. 아,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.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여기 연결되고, 그 다음에 끝에 여기 끝부분에 연결되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. 그러면은 휠체어에 장착을 하러 이동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퀵 그립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요 부분이 휠체어 손잡이입니다. 휠체어 손잡이에 장착을 했고요. 핸드폰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네 개의 가드가 있습니다.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을 이렇게 장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스프링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올리면서 미끄러지듯이 자 이렇게 쉽게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퀵 그립 집게형 베이스 요 연결 부분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다 구입을 할 수 있고요. 이 세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세트를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다음에 후속 제품을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